걸어가 석촌역, 6번출 헬리오시티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몇 분간? 자, 곳은 석촌역에 내려서 환승역에서 지금까지 헬리오시티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몇 분 걸리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남자 걸음입니다. 남자 걸음. 제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12시 47분에 출발했습니다. 자, 걸어가 봅시다. 헬리오시티까지 쭉 이렇게 걸어가면은 앞으로 이쪽 저기 상가 대박 나겠네. 대박 나겠어. 그곳은 이거 환승이 너무 편해요. 아니 뭐 잠실역 2호선, 8호선 환승은 완전히 무슨 산보 가는데 그곳은 환승 1분 만에 환승합니다. 1분 만에 환승. 에스컬레이터 두 개 넘으면 바로 환승이에요. 이거 대박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거 시끄러워. 짜증나. 자, 이렇게 쭉 가면은 저게 석촌 고분역, 고분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헬리오시티를 자기가 걸어서 가겠다는 분들은 여기서 우회전을 하겠죠. 당연히 저까지 뭐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회전을 쫙 하게 할 겁니다. 당연히. 자,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을 쫙 하면 저 앞에 저 멀리 헬리오시티 지금 505동. 505동이 아닙니다. 동부 센트럴 빌딩이니까 저게 지금 503동 정도 되겠네. 쫙 보이는 503동이 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갑니다. 503동은 저기 25평인데 방 3개짜리야. 가성비 좋은 거죠. 오늘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헬리오 빛이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헬리오 시티가.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가다가 자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가다가 내가 5단지다 그럼 이 직진해서 가는 거고, 근데 나는 3단지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좀 가다 꺾어야 되겠죠. 근데 뭐 이 길 따라 갈지 꺾을지, 안 그러면 저 송파역에서 뭐 환승해 갖고 송파역 파라선 송파역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는 것도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 앞에 저 가락로가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가락로까지 쭉 걸어. 자, 쭉 끌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직진 코스로. 자, 3번, 4번 출까지.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단 코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가는 게. 앞으로 이쪽에 상가들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내려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환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기하고 여기 사이에 상가는 옛날하고 훨씬 달리 많은 사람들이 좀, 유동인구가 더 많이 늘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쭉 걸어오면, 부동산도 많이 버리고, 여기 뭡니까? 이게 무슨 유치원 같은데, 이게 뭐지? 이렇게 빵빵하게 좋은 게 하나 있나? 학교 절대 정하고 일어났네. 유치원 평가가, 유치원이네, 여기가. 유치원이네. 뭐 상당히, 뭐 유치원인데 무슨 건물이 저렇게 예쁘게 돼 있어. 자, 유치원이고, GS마트 있고, 쭉 걸어갑니다. 저 앞에 동부 센트랩을 보입니다. 쭉 걸어갑니다. 동부 센트랩이. 앞으로, 저 다도의 수산도 있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쪽 상가 뜹니다. 이 상가에 돈 있으신 분들은 여기 상가 투자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상가들 뜰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어쩌면 석촌 고분역 주위에 조그마한 카페들도 뭐 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 상가는 뜰 겁니다. 이거 저 엄청난 저기 만세대 헬리오시티와 헬리오시티가 가락시장 쪽으로 뻗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왼쪽 오른쪽 다 막혀. 이게 헬리오시티는 동 남, 서가 막혀 있고, 북이 열려 있습니다. 이 북이 지금 이쪽이에요. 그렇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북쪽이 상권이.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죠. 이쪽 상권이 죽고 사람들이 다 강남으로 갈 거라고. 뭐, 강남 가는 젊은 애들도 있겠지만, 가까운 여기요. 여기를 이용하는 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 여기 또 하나. 여기 원룸들은 대박 날 거예요. 원룸 투룸들. 그러면 강남에서 근무, 강남이 비싸니까. 자, 여기 원룸이 안에, 이 안에 원룸 건물 많죠. 강남에 근무하는 애들이, 뭐 원룸, 그쪽 원룸에 안 살고 이쪽 원룸을 좀 싼 원룸을 찾아서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하철 타보니까 강남구청역, 그러니까 선정릉 여기 두 정거장이 모여. 선정 카라 타고 바로 그냥, 예, 종합운동장. 바로 석촌역입니다. 두 정거장 급행으로 무지무지 가까워요. 이게 이쪽에 빌라들은 뜬다고 봐야 됩니다. 자, 제가 다 왔습니다. 지금 47분에 출발해서 센트레벨까지, 센트레벨 정문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좀 더 가볼까요?
저기가 이게 가락로입니다. 가락로 저기 송파대로고요. 이쪽 이쪽도 쭉 송파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걸 넘어서 바로 센트레빌 정문까지 왔습니다. 자, 센트레빌 정문까지 이렇게 오면은, 자, 센트레빌 정문에서 바로 외전하면 저 뒤에 저 헬리오시티입니다. 뭐 저쪽으로 가면 더 대각선으로 가면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일단 직선 코스로 올라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직선 코스로. 자, 이렇게 해서 우회전은 바로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 한번 가볼게요. 제가 47분에 출발했습니다. 센트레빌 백이동이 보입니다. 물론 저기서 그냥 바로 한정에서 바로 여 이쪽쪽 뒤에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저기 헬리오시티 가락초등학교입니다. 자, 저 가락초등학교 교과도 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락초등학교. 잡지 가락초등학교입니다. 자, 지금 공사가 한창 중입니다. 석촌초등학교 공사가, 아, 가락초등학교 공사가 한창 중입니다. 제 헬리오시티라고 보이죠? 제가 제 입구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분 걸리는지. 이미 공원까지는 도달했습니다. 지금 헬리오시티에 도착했습니다. 3번 3단지 5단지 사이 출입구에, 5번 출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진공공입니다. 도착 완료!